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그 왜 이러니 그렇게도 반대를 했었는데도 이 기어코 도박장을 오픈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짜오사 너희놈 니까지 감히 내 말을 거역해?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. 니더 양광도 워더 두무 쳐오라고 이제 내 눈앞에 띄지 말라 알았니? 그렇게 전화를 확 끄는 왜 이러니 이 앞에 숫자는 짱그라 하고 미쳐댔다는데 이거 왜 허종신이니 내 말 잘 들어라. 내한테 이제는 짜오산이라는 아우가 없다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나? 너가 그놈을 구워먹든지 아니면 삶아먹든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. 위르는 원래 허종신을 이용하여서 짜오산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이 허종신이 손을 쓰기도 전에 갑자기 일이 터질 거란 건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때는 바로 그날 밤 이 짜오산이 도박장 아닌데 여기 이 층의 사무실에는 짜오산과 류커이의 왕즈 이 세 명과 또 다른 밑에 부하놈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. 제가 사진을 올린 이놈들은 다들 간부급이고 그 밑에 또 다른 부하놈들이 많았었는데 내부! 그 차오양 구역에 이 나이트 하나가 새로 오픈했다던데 거기 아주 기가 막히다는데 우리 한 가서 흔들어 봅시다 내부! 에? 왕즈가 헤헤 거리자 이 곁에서 류코이엔도 맞장구를 치는데 맞습니다. 저 저번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 아주 끝내주더라고요. 우리 애들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았었는데 가서 기분 전환 좀 시켜줍시다 쌍거. 그러자 응? 나이트? 사실 이때 짜오산은 그 위런과 허종신이 일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였었는데 그래 어차피 아무리 고민해봤자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. 좋다 가자 야들아. 짜오산도 머리를 식힐 겸 이 부하놈들을 데리고 새로 오픈한 나이트로 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딸리쇼즈와 띵바이허는 이 밖에 일을 보느라고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왕즈는 이제 20살이 되어서 완전 헨내기인데 이 딸리쇼즈한테서 싸우는 기술을 배울 때였다고 합니다. 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자 이 제일 앞에서 류코이엔이 길을 냈다는데 야들아 여기 우리 큰형님 짜오산 큰형님이 오셨다. 거 물이 제일 좋은 자리로 메시어라. 그 당시 류코이엔은 이 강호에서 이름 꽤나 좀 날렸었고 아니 웨이터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데 하여 이 무대가 환히 다 보이는 정중앙 좌석으로 이 첫 안배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앉아서 이 아가씨들도 앉히고 술 한잔 들어가자 짜오산이 기분이 좀 풀렸다는데 이 쿵쾅쿵쾅 거리는 음악 소리 여기 괜찮다 에이 좋군. 그렇게 앉아서 이 두리번 살피던 짜오산이 글쎄 누구를 봤는지 아십니까? 네 바로 그날 낮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어대던 그 위런이 저쪽에 저 곁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위런은 짜오산을 발견 못하고 지금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형님 여러분 이때까지 짜오산은 아무리 욕바가지를 얻어쳐먹어도 그 위런은 하늘처럼 믿고 있었는데 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양주 한 병과 숫자 하나를 들고는 그 위런 쪽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위런 쪽은 어떠했을까요? 위런은 그 당시 거의 20명이나 되는 건다들과 함께 앉아서 아주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그 위런이 얼굴 색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형님 왜 그러십니까? 곁에 놈이 묻자 내 제일 보기 싫은 그 못 볼 꼴을 봤구나. 하지만 그 짜오산은 그 큰형님 이 아우 찾아왔습니다. 이 짜오산이 또 굽신굽신 거리면서 이 찾아오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퇴 왜 이러니 글쎄 그 짜오산 쪽을 향해서 가래를 시원하게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짜오산이 이야기는 종일이가 거의 양념을 뿌리지 않았고 이 90%는 모두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건데 하지만 뭐 가래를 뱉거나 말거나 철면피 짜오산이 헤헤 거리며 다가오는데 큰형님 이렇게도 우연할 수가 헤헤헤 오늘 여기 이 자리의 술값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. 다들 이 마음껏 드시라요. 그리고 큰형님 저 오랜만에 한잔 따라 올리겠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왜 이러니 글쎄 아예 자신이 술잔을 확
거꾸로 엎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꺼져라 이놈아. 어? 저리 썩 꺼지라고. 이거 어디서 썩은 양말 냄새 아예 나니? 네, 이는 저번 회에 나왔던 그 짜오산이 제일 쪽팔렸던 점인데. 하지만 여러분, 짜오산 아시잖아요. 또 뭐 그러거나 말거나 헤헤 거리는데 우리 런거 아직도 화가 안 풀렸습니까요? 자, 그 짜오산이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. 더럽다 이놈아. 너희 그 면상만 봐도 내 미스꺼워서 토 나온다 이놈아. 빨리 저 멀리로 못 꺼지게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워이런과 함께 술을 마시던 건달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였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짜오산을 처음 보는 놈들인데 이게 뭐죠? 우리 워이런 큰형님이 꺼져라고 했는데도 헤헤 거리면서 안 꺼진다? 이 곁에 놈들이 슬슬 일어서면서 앞에 맥주병을 잡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짜오산이 또 혼비 뺏어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덩커. 그러면 이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전 그럼 물러가 보겠습니다.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짜오산이 또 하나 얻어맞을까봐 냅다 도망쳤다고 하는데 여 자신이 퇴블로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이 류코이엔이고 왕즈이고 다들 눈치도 못 챘다는데 지금 다들 자신이 곁에 아가씨를 막 주물러 넣느라고 정신이 없겠는데 누가 그 짜오산이 얼굴색에 관심이 있겠냐고요. 그 짜오산이 얼굴색은 그야말로 똥 씹은 얼굴이었었지만 그래도 뭘 어떡하겠습니까?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짜오산은 그 왜 이러니 발바닥 수준인걸요. 그렇게 짜오산은 혹을 떼려고 찾아갔었다가 이 오히려 하나 더 붙이고 돌아온 셈인데 왜 이런도 또 뭐 계속할 걸구들 이 속 좁은 놈은 아니었고 이 원래 이 일은 이쯤에서 끝날만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막지를 못하는 법이라고 합니다. 이 또 갑자기 문득 이상한 놈이 불쑥 튀어나왔다고 합니다. 이 놈은 바로 이 나이트의 사장 광구어준이란 놈이었었는데 워이런한테 술 한 잔 따르러 왔었다고 합니다. 자자 워이런 큰형님 이 아오이 가게로 또 찾아주시고 이 참으로 맨즈 빵빵합니다. 근데 우리 형님 얼굴색이 왜 이렇죠? 그 워이런이 얼굴색이 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서 다른 한 놈이 이 투덜거렸다는데 말도 마십시오. 저기 바로 저 테이블에 놈이 와서 인사를 한답 치던 게 이 형님이 화만 돋구고 갔네. 그러자 뭐? 누구라고? 네, 이 시간에 이미 다들 알다다하게 취해서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던 시간이었었는데 어나야? 어나 우리 큰형님이 신기를 건드린 건데 그러한 저 죽일 놈은 이 내 가게에서 술을 처먹을 자격도 없어. 야들아 가자. 그 나이트 사장이 그새 술에 떡이 되어서 이 휘청휘청거리며 짜오산한테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이 너 나가라. 우리 워이런 큰형님이 너가 있으면 더러워서 이 술이 안 넘어가신단다. 에? 그러니 썩 꺼져라 이놈아. 그제야 이 짜오산 테이블의 놈들이 이쪽으로 보는데 뭐야 이놈은 이 나이트의 사장 아니야? 그 류코이엔이 놈을 알아보는 거였다는데 어이 우리도 다 손님인데 뭔 말을 그렇게도 섭섭하게 하십니까? 에? 이분은 내 큰형님 짜오산 꺼이십니다. 우리 오늘 와서 이 거의 말 위에 놓지 매상을 올려주는데 하지만 광구어준이 손을 허이허이 졌는데 류코이엔아 너 아가리 닫아라. 그만 짜오산인지 뭔지 모르겠고 너 당장 가서 런거한테 무릎 꿇던지 아님 당장 꺼지시던지 이 둘 중에서 선택해라. 아이무 내 너희놈 뒷대가리 하나 해놓을 테니 말이다. 그러면 여러분 이 짜오산은 손님인데 사장이라 놈이 이래도 되냐고요? 네 그 광고준이라 놈은 워낙에 못 배워 처먹은 깡패 양아치 놈인데 뭔 이 서비스 정신 같은 거 알 리가 있겠습니까? 그 시절에 서비스 정신 같은 게 없어도 이 가게를 차려놓기만 해도 대박 났다는데 그러자 짜오산도 기분이 잡혔다고 합니다.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우리 간다. 그 가면 될 게 아니야. 아니 이까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나이트를 하나 차려놓으면 쇠야. 네네 더러워서 다시 안 온다. 네 짜오산이 생각하는데 내가 그 왜 이러니 두렵지 너까지 게 두렵겠냐고요. 하지 말다 뭐? 니 금방 뭐이라니? 유 쨍그라
그 쩔싸니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맥주병 하나가 쨍그랑 하고 날아왔다고 합니다. 네, 그건 바로 광고주인이 이 다짜고짜 곁에 맥주병 하나를 들어서 해놓은 건데, 그러면 그 쩔싸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만약 몇 년 뒤에 왕즈였더라면 땅땅땅 하고 싹 다 죽여버렸겠는데, 아직은 그 미친 게 왕즈가 아니었다는데, 왕즈는 감히 나서지도 못했지만 그 류커이에는 아닌데, 니 뭐야? 니 내 쌍거를 까니? 에이, 쨍그라! 네, 그 류커이엔이 곁에 맥주병을 들어서 광고진을 쨍그라! 하나 해놨다고 합니다. 왜, 왜, 왜? 더 해보게! 뿐만 아니라 그 류커이엔이 혼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는 이 다른 놈들한테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, 뭐야 저기서 저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달리냐? 네, 그러한 장면은 이 멀리 서 있던 웨이런 일당들도 다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뭐하니? 저것들 싹 다 밟아버려라! 그렇게 웨이런 일당들도 함께 달려들었다고 하는데, 네, 이 광고주 일당 3명은 맥은 못 추지만 그 웨이런 일당을 달랐다는데, 웨이런 일당들은 전문 싸움으로 먹고 사는 전업 건달들이잖아요. 이 쿵쾅쿵쾅 쨍그라!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졌었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이어 불과 2분 만에 승부는 났었고 쩔싸 일당들이 다들 쓰러져서는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. 그제야 이 아까 맥주병을 맞은 쩔싸니 꾸물꾸물 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였다는데, 뭐야 이런 처죽이 왜 이러니? 너가 그리도 잘났니? 내 쩔싸니 오늘 니놈을 하나 해놓는 거 봐라! 여러분, 근육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? 비록 싸움에서 저도 이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게 바로 근육님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쩔싸니 이 땅바닥에 맥주병을 잡아들면서 낑낑거리면서 일어서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시꺼멓거면 오사시 권총이 그시 자신이 태양 혈에다 떡하니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대지 마라 쩔싸나. 이 쩔싸니 곁눈질해 보니 그건 바로 왜 이러니 였다는데, 쩔싸 너희놈 이제 말 컸다. 응? 이제 나 왜 이런한테도 감히 달려드는 거니? 역화라. 네, 왜 이러니 왼손에 권총을 들고 오른손에 또 비수를 뽑아서 그 쩔싸니 왼쪽 팔을 콱 찔러댔다고 합니다. 으아! 그 쩔싸니 아파서 죽는 소리 제쳐댔다는데, 네, 쩔싸니 왼쪽 팔에 이 칼에 찔린 흉터 자국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그 왜 이러니 남긴 거라고 하는데, 그러자 형님의 그 쓰러져 있던 류쿠엔이 또 일어나려 하지만, 네, 놈들이 더더욱 힘을 줘서 꽉 제압했다는데, 쩔싸니 측에도 거의 20명이나 됐었지만 다들 맥도 못 추고 얻어 터졌었고 이 류쿠엔이 혼자서 놈들 3명을 해놨었다고 합니다. 네, 류쿠엔 이놈 웬만큼 센 게 아니죠. 또한 이 류쿠엔 이놈이 센 거는 그 다리 쇼즈와는 또 다른데, 다리 쇼즈는 무식하게 세기만 하지만 이 류쿠엔은 머리도 좋으면서 센 거라고 합니다. 다리 쇼즈나 류쿠엔이나 원래는 다 웨이런이 부하였었지만 어떡한답니까? 자신이 눈이 삐어서 이러한 맹장도 못 알아보고 쩔싸니한테 빼앗긴 걸요. 그러자 웨이런이 더더욱 빡쳐놨다는데, 쩔싸니나 류쿠엔이나 너희들 다 잘 들어둬래. 내 원래는 쩔싸니 놈이 한인물 하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요번에 알고 보니 애가 아주 덜되다 못해 쓰레기였구나 쓰레기. 쩔싸니 니 잘 기억해야 된다. 내 웨이런이 이놈을 단번에 크게 띄워줄 수도 있지만 또한 이놈을 납작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다. 나중에 너랑 류쿠엔이나 다리 쇼즈나 이 장춘시 바닥에서 내 의형제들을 만나자. 그럼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고 다니지 말라, 알았나? 이 허리나 대가리나 푹 수그리고 지나가라 이 말이다. 만약 다음에 또 내 앞에서 너덜거리는 걸 보게 되면 그때 진짜 뚫려버린다, 알았나? 그러자 알겠습니다 덩크. 쩔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 웨이런은 진짜로 자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이미 이 시절 웨이런은 여러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놈이었었는데, 그렇게 쩔싸 일당을 이 무참히 짓밟은 웨이런 일당을 이 건들건들거리면서 나갔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불쌍한 놈들은 어땠을까요? 다들 얻어 터져서 이 서로를 부축키면서 겨우겨우 나가는데 말입니다. 개 섞어라 이것들아,
계산을 안 하니. 그리고 이 술병이나 깨고 이 테이블이 금이 간 것도 다 물어 주고 가야지. 옛말에 성저 위 왕, 빠이저 위 커우라고 이긴 놈은 왕이 되겠지만 이 진 놈은 마무리를 해야겠지. 네, 저사는 술값을 빼고 또 3만 위엔이나 배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저사는요, 당한 건 무조건 두 배로 갚아주는 놈인데, 나중에 저사이 세진 다음 이 광고준과 그의 나이트를 아주 아작을 내버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저사는 개인 차량도 없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 택시 안에서 이 류코이엔이 한숨을 펄 내쉬면서 하소연하는데, 형님 어떡할까요? 더도 말고 딱 오늘 밤만 지나면 이 소문이 전체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 쫙 다 퍼질 겁니다. 그럼 저희 이제 쪽팔려서 어떡한답니까? 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아예 도박장 문을 닫아버릴까요? 네,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겠는데, 하지만 짜오산이 콧방귀를 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코이엔아, 그런 거는 이 제일 최하권이 수단이다. 내 너한테 이 고수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보여줄게. 너 두고 봐라. 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가 말이다. 에? 기회요? 뭔 놈들한테 개처럼 얻어 터진 걸 기회로 삼는다고요? 아니 이거 뭔 또 강아지 같은 소리죠? 하지만 짜오산이 얘기하는데, 내 도박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모두 다 가게로 출근해야 된다. 이번에 우리가 당한 거를 이 감추느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광고를 때려야 된다. 알았나? 예? 얻어 터진 걸 광고로 때리라고요? 네, 이러한 게 바로 짜오산이 대단한 점인데, 만약 이 얻어 터진 걸 감추느라고 가게도 문 닫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짜오산 저놈이 외른한테 당하고 이 찔쪼라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바로 이튿날 짜오산 류쾌의 왕즈 이 새놈은 겁나 얻어 터진 꼬라지 채로 도박장에 나타났다고 하는데, 그러자 찾아온 손님들이 이 다들 휘둥그레 해서 묻는데, 아니 싼 거 그 얼굴은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그러면 짜오산은 뭐긴 뭐야, 어젯밤 나이트에서 이 웨이런 일당들과 맞붙어서 한바탕 했다. 근데 그것들이 쪽수가 많아서 이 우리가 조금 더 당한 게지 뭐. 그러다 이 손님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싼 거 혹시 그 전체 장춘시 흑사회 강바지 웨이런 조직과 한바탕 싸웠다고요? 와, 했습니다. 했어요, 형님에. 이 도박꾼들이 비웃기는 커녕 다들 두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곁에 있던 류코이엔이 어리둥절 해놨다는데, 아니, 이것도 무슨 경우냐고요? 그 머리가 좋다던 류코이엔도 쪼싸니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었다고 합니다. 짜오산이 피식 웃는데, 이런 게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백가술책이 아니겠냐고요. 이러니 큰일을 하겠으면 36개 손자병법 등등 고서들을 이 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까지 외우라는 건데, 그래 나 짜오산이 웨이런과 비교하면 힘이 약하다. 하지만 그놈은 깡패 근다들 중이 왕이고 내는 그냥 도박쟁이인데 이 힘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요. 근데 내는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게 아니고 이 맞받아 싸우다가 얻어 터진 거니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이 사나이 량젠 징선이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은 아무리 강한 적들 앞에서라도 이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,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나자 이 짜오산이 소문이 점점 더 퍼지면서 점점 더 이 깡이 있는 영웅 형상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여러 건달들과 도박꾼들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, 형님이 바로 그 웨이런과도 한판 했다는 짜오산 형님이십니까? 와,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감히 그 웨이런과 대둘 수 있는 용기가 있다니, 저희도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. 형님 이 한 번만 받아주세요. 웨이런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랑 맞지 않은 놈들도 무조건 더 많겠죠. 짜오산은 단번에 수많은 놈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강호에서 멘트가 확 올라갔었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분명 얻어 터진 건 짜오산인데 이놈이 그걸 이용하여서 더 크게 되다니요. 짜오산이 만약 삼국시기에 태어났더라면 그 제갈량과 대항했었던 사마이 정도는 되었겠는데,
하지만 말입니다. 이 짜오산이 성질은 이 자기가 당한 건 무조건 두 배로 되갚아줘야 된다는 성질이잖아요. 이 멘즈가 올라간 건데 그래도 웨일러한테 한바탕 얻어 터진 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웨일러보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멘즈도 없는 짜오산이 어떻게 그 웨일러는 상대하죠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再见.